곡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및 명테너 가수 존 맥콤에게 의해 대중적인 곡으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는 곡입니다. 출정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어버이의 사랑 노래를 잘 표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리 콰이어의 무대입니다. 1982년에 창단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현재 계신 이정철 지휘자님께서는 2004년부터 함께 하셨으며 해운대 사랑의 콘서트, 인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나인 심포니, 부산 합창제 등 여러 무대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2017년 12월에는 제26회 정기연주회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부산 합창제에서는 이탈리아 가수 주케로가 부른 Il Libero del Amore, 사랑의 책, 김태원 곡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김민수 단장님, 이경미 반주자님, 이정철 지휘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큰 박수로 글로리 콰이어의 무대 맞이하겠습니다.
네,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